안녕하세요. 부티브라도 앤디입니다. 요즘 경매 시장에 주택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호황기에 대출을 받아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속속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집을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경매 물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바로 저 앤디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역세권, 학군 나름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내 아파트를 찾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브랜드와 규모가 있는 새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노려보세요.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아파트는 경매로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이럴 땐 차선으로 단지 자체는 낡고 좀 부족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구축 아파트에 입찰을 한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호재가 있는지도 파악해두세요. 그리고 대지지분이나 용적률도 꼭 확인하시고요.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남을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나 주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단지의 호재나 악재 등 이슈가 있는지도 파악해두세요. 만약 오래된 단지에서 재건축이나 배관, 교체 등의 이슈가 있다면 현재 가격보다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단지라면 동호수, 층, 아파트 입구와의 인접성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위치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매물을 픽했다면 다음 순서는 입찰 가격을 정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말이죠. 무조건 낙찰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낙찰받고 싶은 물건을 찾았다면 감정가가 적절한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세요. 물론 감정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긴 합니다만 간혹 감정가격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해당 물건의 시세를 파악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R114, KB 등의 시세를 골고루 파악한 후에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로 최근 1년간 시세 동향을 보세요. 대략 가격 수준이 파악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중개업소에 연락하셔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지에 급매물이 나와 있는지 얼마까지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최저 가격을 파악해서 두면 내가 적어낼 입찰가를 결정하는 게 쉬워집니다. 입찰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급매물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게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물 가격 외에 세금, 용도나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경락받는 것보다 급매물을 사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쉬운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입찰가를 정했다면 대출을 포함한 나의 가용자금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경락잔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빌려 충당할 수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9억까지 주택담보대출 40%, 9억 초과 15억 이하는 20%, 15억 초과는 대출이 금지돼 있고요. 2022년도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정하고 경매에 참여한다 해도 현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생각해둔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낙찰이 아니라 적정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건과 입찰가를 결정했다면 해당 물건의 상태를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경매에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경락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경락자가 수리 등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매로 나온 집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물건을 보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겠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평면도나 매물로 나온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매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부 확인이 어렵다면 연식과 외부 상태, 채광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물건의 물리적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요즘은 경매 사이트에 가면 건물 및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 낙찰 사례 분석 등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란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 및 차임 등 부동산의 권리 등이 기재된 공적 서류인데요. 보통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서 권리사항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유찰된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싸다고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싼 거 쓴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중 8구 유치권이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매 초보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들이죠. 마지막으로 체납한 관리비가 있는지도 관리사무소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 관리비 중 3년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은행 가서 입찰 보증금을 찾아들고 법원 경매장에 갔어요. 딱 보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입찰 금액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어서 내거나 조바심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의 경매 입찰을 한두 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조바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경험 삼아서 경매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듯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